오늘은 포지션별로 자율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초대했는데 대한민국 포수계의 레전드 모시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소개를 너무 뭐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일단 오늘 하루 우리 포수조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박경환 감독님이 롤모델이고 우상입니다. 26번을 올해 처음 달아봤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한 번은 롤모델인 사람의 번호를 달아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 단 것 같아요, 올해는. 놀랐습니다. 전설적인 분이 오셨으니까 어떤 걸 가르쳐 줄지에 대해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매력은, 제일 큰 매력은 그래도 이 도루 잡는 게 제일 좋고. 1회 성공! 1회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도루를 저지하는 이찬호! 안타나 홈런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포수한 포지션의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나 혼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투수하고 호흡을 맞춰서 상대 타자를 잡아내는 그런 게 포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포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플레이로 인해서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다치면 좀 많이 속상하겠죠. 포수는 그냥 노비라 그러죠. 투수는 기조, 이제 외야는 평민, 내야고, 이제 포수가 제일 힘든, 그냥 이거는 내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포수가 좀 위험한 포지션이어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가드가 좀 많아야 돼가지고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습 게임 중에 타자 파울팁에 맞아서 쇄골이 부러져서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 한 달이 넘게 걸려가지고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TFCC라고 인대 손상이 와가지고 시합을 다 못 뛰고 그렇게 부상을 달고 있었습니다. 호수에서의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여쭤볼 분이 필요하긴 한데 오늘도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포수 배터리 코치님이 있는 팀이 화주? 화주 말고는 제가 들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제 실력 때문에 안 된 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감수하고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고3 때도 부상을 당하고 4학년 때도 이제 부상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더 간절함이랑 미련, 화남 같은 게 좀 복합적으로 왔었습니다. 드래프트 끝나고 이제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다가 감독님께서 하나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주셔가지고 신고로 입단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부터 24살까지 유니폼만 입고 있었는데 제 자의적으로 벗은 것도 아니고 타의적으로 이제 벗게 된 거잖아요. 아, 야구가 아니면 그쵸? 야구가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경주마처럼 진짜 야구 선수 한 길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가림막이 없어지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다행히 군대라는 데가 있어서 파병이 일반 군 월급보다는 월급이 좀 많이 나와서 그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꿈 때문에 부모님한테 희생을 조금 더 부모님들이 희생하는 게 좀 더 싫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일용직 가시고요. 어머님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중학교 때 한창 클 때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소고기에 꽂혀가지고 소고기를 진짜 하루에 한 개씩 먹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또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먹인다고 한우 막 사오시다 보니까 그때 진짜 많이 컸어요. 한 10cm? 크고 막 진짜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냥 빨리 성공해서 부모님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쟁력을 보여줘서 좋은 제 프로라는 곳에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게 각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살 파워 챌린저스 소속 이찬우라고 합니다. 대학교 때 이제 지명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롯데 스카우터 분한테 연락이 와서 불펜 포수로 올 생각이 없냐 해서 롯데 자이언츠에서 불펜 포수로 일했습니다. 훈련이 들어가면 피처 쪽에서 훈련이 있으면 이제 피처 캐치볼도 같이 하고 피칭도 받고 이제 야수 쪽에서는 배팅볼도 던져주고 그렇게 일과가 끝납니다. 운동이 끝나면 직원의 가까운 직원입니다, 거의. 저도 이제 시합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던 게 제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매일 이제 저녁에 혼자 웨이트장에서 웨이트하고 이제 쉬는 입장에서 배팅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셔가지고 누구야? 이랬는데 보니까 그 성민규 단장님이랑 이제 그 총괄님이랑 이렇게 오셔가지고 왜 다시 야구하고 싶냐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도전 중인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 2군에 뭐 청백전이나 뭐 이런 시합 있으면 시합도 나가고 계속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롯데에서. 처음에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여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야구를 이제 계속 할 수 있게 좋았고 일단 시합도 이제 나갈 수 있고 프로야구 유니폼을 입고 이제 시합을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초반에는 그냥 그만할까? 이제 그런 생각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제가 개인 운동을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다시 나가서 1년을 마지막으로 1년을 더 해볼까? 아니면 그만하고 계속 이 길을 갈까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이제 이 선수들이랑 경쟁할 수 있겠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겠다 생각 들고 나와서 독립야구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편한 건 이제 돈을 버는 게 편한데 그래도 계속 저를 표현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는 경기도 덕립야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달라진 모습, 이제 제가 프로 있을 때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청년이 찬우지? 예. 그냥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자, 포수의 기본적인 3대 요소가 있어. 예. 뭐야 이게? 캐칭, 브로킹, 송구입니다. 그렇지. 캐칭? 일단 너희들이 말하는 프레이밍. 예. 그 다음에 브로킹. 예. 그 다음에 스로잉. 세 가지가 있어. 예. 여기서 제일 자신 없다. 저 브로킹한테 조금 공이랑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전 약간 송구가 짧은 게. 송구가 짧아? 송구? 그럼 또 자신 있는 거는? 전 프레이밍이랑 송구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 네. 전 브로킹. 자신 있어? 예. 오늘 첫 번째는 브로킹을 먼저 할 거야. 예. 브로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준비? 준비? 예. 공이 어떻게 튀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예. 첫 번째는 판단이야. 예. 내가 판단이 늦어버리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 예. 아까 부딪힌다 했지? 네. 정현이가? 네. 한번 해보자고. 예. 네. 내가 손으로 던져줄 테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앉아봐. 찬우는 손이 그렇게 있어? 찬우는 손이 그렇게 있어? 오른손이? 내가 뒤에다 놓고 있었을 때는 내가 캐칭을 하다가 여기에 맞아도 살에 맞지만 예. 내가 손을 여기다 놓고 있었을 때 캐칭을 하다가 맞으면 어떻게 돼? 다칩니다. 다쳐 무조건? 예. 힘 빼고 두. 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지금 베스트야. 예. 청현이 나와봐. 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딱 나와. 앉아 있었을 때 내가 브로킹을 이렇게 막았어. 볼이 가슴에 맞으면은 이리 튀어. 볼은 이쪽에 떨어뜨려야 돼. 예. 주자가 이런 일루에 있었을 때는 예. 내 중심보다 우측에 있어야 내가 중심이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던질 수 있어. 예. 그렇잖아. 네. 근데 내가 틀어가지고 했는데 이쪽으로 갔어.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볼을 잡으면 어떻게 턴이 돼? 뒤로 돌아야 되든지 크로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시간적으로 저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안 돼. 예. 우리는 원바운드 오면 다 막아야 되는 사람이야. 예. 그리고 막대 한 베이스를 더 안 줘야 되는 사람이야. 예. 쉽게 얘기하면 야구에서 희생 번트가 왜 있어? 자신 죽고 보내주려고. 그렇잖아. 희생 번트 안 하고 우리 브로킹에서 한 베이스를 보내준다고 생각을 해봐. 예. 얼마나 억울해. 예. 이해는 됐지? 예. 뭔 말인지? 네. 응. 알고 나면 쉬워. 내가 여기에서 딱 해주고 싶은 말 하나는 뭐냐면 밤왕이를 잘 치고 싶어, 수비를 잘하고 싶어. 수비 잘하는 사람이 시합을 뛰어. 투수들은 무조건 수비 좋아하는 포수를 찾게 돼 있어. 디펜스가 좋아야 되든지, 뭐 진짜 캐칭이 좋고, 뭐 어깨가 강하면서 빠르다든지 정확하고. 예.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저는 거의 완벽하게 해놔야 뭐 청현이하고 찬우 같은 경우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만인지 알았지? 예. 캐칭, 프레이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일단 공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잡는 거? 네. 그냥 제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완전 스트라이크인데 이렇게 가갖고 볼이 됐어. 네. 그럼 뭐라 그래? 야, 왜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들어? 이런 얘기는 들었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는 방향으로만 퉁 앞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돼. 왜 밀어줄까? 끝에서 떨어져서 떨어지기 전에. 그런 것도 있어. 뒤에 심판이 내가 이거 노볼을 땡겨서 잡았어. 예.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근데 내가 여기서 탁 밀어서 잡았어. 심판 보여 안 보여? 잘 보입니다. 잘 보이잖아. 예. 심판한테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캐칭을 해줘야 돼. 투수가 사인을 봤어. 예. 어떻게? 투수가 다리 올렸어. 그렇지. 아. 그렇지. 오른쪽 팔꿈치를 뻗어야지. 오른쪽 팔꿈치. 들어 올리지 말고.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올리라는 게 아니고, 퉁, 퉁, 이 팔이 퉁, 푸시. 예. 푸시가 돼야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캐칭은 진짜 금방 바뀌거든. 땅에 대고 있어. 밀어. 그렇지. 밀어. 앞으로 푸시.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만 뻗기만 해. 그렇지. 안 빠지잖아. 지금처럼 해야 돼. 네. 너희들 둘이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잖아. 네. 그지. 네. 가까운 데서도 던져줘도 되고, 여러분들의 야구 인생이 선수로서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예. 절실함이 없이는 절대 안 돼. 절실함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하거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절실해야 돼 지금. 예. 더. 예. 다른 선수들은 어린 선수들이잖아. 예. 근데 여러분 나이가 있잖아. 예. 그치? 예. 다 쏟아 부어버려야지. 예. 뭔 말인지 알았지? 예. 포수가 이 뒤에까지 이렇게 뺄 필요가 없어. 예. 포수는 뭐가 중요해? 스피드. 강한 게 중요해?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게 중요해? 빠른 게 중요해. 빠른 게 중요해? 세 개가 다 중요해. 예.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 스로잉은. 예. 우리는 공 잡으면 바로 원스텝으로 던져야 돼. 예. 그지? 예. 모든 베이스를 원스텝으로 던지고 빠르게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준비가 그만큼 짧다고. 예. 이제 봐. 앉아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 청현이가 던지기 편한 자세로 앉아야 돼. 투수가 던지기 편한 자세로 앉아줘야 돼. 투수가 던지기 편한 자세로 앉아줘야 돼. 첫 번째는 투수가 던지기 편한 자세로 앉아주는 게 첫 번째야. 예. 포수는 모든 투수들한테 다 맞춰줄 줄 알아야 돼. 예. 뭔 말인지 알았지? 예. 자. 자. 예. 여기 가면 오는 시간 있잖아. 예. 그 정도 능력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지. 아, 정구. 아, 된다니까? 이걸로도 죽고 살고가 된다고. 예. 그것만 하면 돼. 예. 올릴 필요 없어. 예. 내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아. 되게 좋다 보니까 기분도 흡족하고.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 가르쳐 주신 게 개인 운동할 때도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걸 많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매일매일 훈련을 하면서 실력을 늘리도록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약간 이런 물고기를 잡아서 준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것도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